안녕하세요. 박다민의 텃밭 농장입니다. 노지 텃밭. 저희 시부모님께서 일구시던 텃밭인데요. 한 3년 묵으니까 풀이 동산이고 밭이 못쓰게 되더라고요. 제가 컨테이너 하나 놓고 재미삼아 자급자족을 한 지가 한 6년 차 됐어요. 그런데 작물을 심어보니까 잘 되는 작물이 있고 안 되는 작물이 있더라고요. 저희 밭을 보면 이웃집 밭보다 지형이 낮더라고요. 이렇게 낮으니까 비가 오면 빗물이 저희 밭으로 다 흘러들어요. 그리고 영양가가 다 씻어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. 아, 비가 오면 정말 질밭이 되고요. 떡밭이 됩니다. 그리고 가뭄이 들면 돌덩이처럼 해가지고 호미가 안 들어갑니다. 이렇게 척박한 땅에 잘 되는 작물 참깨가 있습니다. 참깨를 소개합니다. 제가 아카시아 꽃이 필 때면 참깨 씨앗을 파종한다고 해요. 그런데 그 파종 시기에 땅이 혹시 모르니까 잘 싹이 나올지 안 나올지 걱정이 돼서 저는 모종을 사다가 심었어요. 모종을 심자마자 바로 또 하늘에서 빗님을 내려주셔서 아주 참깨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요, 이 참깨가 가뭄인데도 꽃을 활짝 피고 정말 물도 안 줬는데 잘 폈고요. 또 장마가 들었는데도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. 꽃도 활짝 피고 지고 꽃투리가 막 맺히고 있습니다. 이 척박한 땅에는 참깨를 추천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었습니다. 참 착한 참깨입니다. 국산 참깨는요, 한 마리에 20만 원대입니다. 정말 가성비가 괜찮은 작물이죠. 아우, 참깨꽃이 너무 이쁩니다. 이제 꽃들이가 생겼습니다. 노지 텃밭에서는 심어볼 만한 작물입니다.